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학생은 얼마 전까지 모바일 메신저가 되지 않는 피처폰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은 이제 다 참여를 못했어요. 애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그걸 연락을 하고 단톡톡을 하고 번톡을 하고 그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스케줄을 못했으니까 애들이랑 얘기할 대화거리도 없고 시간 많이 늦죠.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당시에는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까지 생겨 힘들었다는데요. 같이 다니는 친한 애들도 나 아직도 초지폰 쓰면서 막 부재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 친한 애들도 막 보기도 놀래요. 아직도 초지폰 쓰는 애들이 그냥 이제 엄마한테 사달라 아니면 핸드폰 붙여라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고 소외감 같은 거는 정말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오해 생기면서 멀어지고 소외감도 진짜 많이 들고 반에서 나는 무슨 존재인지 별의 별식을 다니면서 혼자서 피해의식 같은 거 생기고 우울증 같은 것도 막 생기고 피처폰을 가진 아이와 스마트 기기를 가진 아이 사실 성인들의 눈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우관계와 연결되다 보니 스마트 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청소년들은 민감하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폰 같은 거 쓰는 애들 있으면 되게 부담한다면서 쓰고 가져오는데 초창기에 나온 핸드폰들 보면 꽂은 거 쓴다나 이런 거 있고 최신형 스마트 기기가 인기다 보니 아무래도 이를 가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스마트폰 계급도라는 유머 게시글까지 나왔는데요.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기기의 가격이 마음에 걸립니다. 90몇만 원, 거의 100만 원인가요? 좋긴 좋아, 생겨서 좋긴 좋았는데 가격, 기획값이 너무 비싸니까 1,100만 원 준비하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긴 좋았어요. 엄마한테 죄송하고 편해. 안 사면 소외되는 것 같고 사자니 부모님께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에 짐이 되는 상황. 청소년기의 가벼운 고민일 뿐일까요? 가벼운 성장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타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계층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를 사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많이 이른 것 같아 고민이라는 연정윤 씨. 고학년이 될수록 스마트폰이 요즘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엄마들보다 더 좋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너는 아직도 스마트폰은 아니니? 뭐 그러면서 쟤는 아직도 아니네? 그러면서 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만 또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 정말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학업이나 눈 건강에 안 좋을까 우려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최신 기기에 관심이 많아 어른보다 기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서 고민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샀을 때 일단 가격적인 문제도 크고요. 요금제 자체도 뭐 기계값이나 포함하면 거의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사이에 나오잖아요. 또 가정에 10만 원 정도 하면 엄마, 아빠하고 아이까지만 해도 벌써 30만 원 되면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되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이 눈에 보이는 만큼 아직 기기를 쓰고 있지 않은 우리 아이의 귀가 죽어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라. 그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가 더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일 뿐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는 죽지 마라. 말은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은요. 아무래도 학교 가서 기는 죽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초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 사주고 싶지 않다는 연정희 씨. 하지만 대다수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아이들한테 정말로 뭐 시달림도 좀 많이 받고 자존심도 너무
이제 상한다 생각을 하면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한번 아이 아빠랑 더 상의를 해본 다음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조금 민감할 나이. 스마트 기기에 다소 많은 관심을 보일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무조건 그 물건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주기보다는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경제적으로 적절히 학생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갖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다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나만 쓰지 않으면은 뭐 약간 소외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저사용 스마트폰 쓴다고 또 놀림감이 되기도 하네요. 네, 물론 모든 학급에서 이런 현상이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이 상관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따금씩 친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스마트폰 기기 뒤에다가 기기 이름 뒤에다가 뭐 쓰레기라는 단어를 합성해 해서 이 이상한 말로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놀리는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놀림받는 친구들이 부끄럽다고 여겨지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고가 제품 위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어서 이 선택권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고가의 제품이 시장에 줄을 이루면서 반해 보면 다들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너는 스마트폰 아니네 또는 TV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스마트폰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피처폰을 사용하거나 보급형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이잖아요. 네. 좀 그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 둘러싼 학부모, 이 학생 간의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스마트폰은 연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보호자들은 자녀가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대화를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